안녕하세요, 진짜입니다. 와우. 와우. 예. Yeah. 네, 전 세계 우리의 맛있는 한식을 K-POP을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저희 틴탑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와. 네, 저희 틴탑도 한식을 정말 즐겨 먹는데요. 저희 재능으로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저희 노래 맛있는 중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I love Korean food. Yeah.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은 갈비찜입니다. 와. 네. 갈비찜. 저희 어머니께서 갈비찜을 해주실 때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갈비찜을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머니께서 갈비찜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지금도 먹고 싶네요. 네, 저는 모든 한식을 되게 좋아해서 그중에 비빔밥. 아, 비빔밥. 네, 제가 비빔밥. 와.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야채가 많이 올려져 있는 비빔밥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비빔밥을 엄청나게 먹은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제 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를 정말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입맛이 없을 때도 어머니의 된장찌개로 배를 달랍니다. 네. 네, 저희 틴탑이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쵸. 해외를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한식입니다. 한식. 그렇죠, 한식. 저희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맞아. 무조건 한식당을 가서 맞아. 한식을 꼭 먹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이에요. 아, 정말 해외에 나갈수록 더 생각나는 게 한식인 것 같아요. 예. 특히 김치. 김치. 아, 김치가 정말 김치 없이 못 살아요. 네, 우리 한식은요 되게 먹을 때뿐만 아니라 네, 만들어진 게 나오면은 되게 막 품격 있게 생기고 막 그래서 참 먹음직스럽고요. 또 그다음에 또 웰빙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음식이니까요. 많이 이제 접해주시고 또 우리 한식 많이 사랑해주세요. I love Korean food.